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큐비트, 호만테크놀로지, 은하기술,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코난테크놀로지인데요. 지난 7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성장주의 고유한 변동성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판단인데요. 동사의 주력 서비스는 코난 서치인데 이 코난 서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인데 공공엔진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9%에서 작년에는 51%까지 상승한 점 포인트이고요. 우선 동사의 주가는 공모가 2만 5천 원 시작으로 해서 3만 8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공모가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 주 상장 후에 1개월 약업 물량이 풀리면서 단기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전주 금요일부터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70% 수준의 물량이 잠겨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 동사의 유통 가능 물량은 3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품절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 부분은 대주주 구성인데요. 한국항공우주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동사 지분의 29%를 보유 중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 회사의 상장 전 자본금이 23억, 자본 잉여금 152억 수준이었지만 공모 현재는 자본금이 29억, 자본 잉여금 445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시장이 좋아하는 무상 증자 가능성도 저는 열려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휴비츠인데요. 이번 2분기 호실적 기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안광학 의료기기의 계절적 성수기와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동사가 반사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경원 제품 중에 비교적 보급률이 낮은 렌즈 가공기 매출액이 좀 높은 수준 68억을 달성을 했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인 OCT 매출액이 30억 달성하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성장이 계속 견조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업펀드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밸류는 올해 기준 퍼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수주 잔고를 통해서 추정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정상화되는 4분기부터는 안과 장비 생산 정상화와 이연수에 따른 매출 고성장을 그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